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반드시 뭔가 찾아야 돼. 용기를 찾을 줄 아는 인간이 되라. 네? 이것이 위정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내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야. 그 다음에 8일편으로 들어갑니다. 8일편, 새로운 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학위편 끝나고, 위정편 끝나고, 이제 8일편이라고 하는 재미난 새로운 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자위 계시. 공자위 계시. 8일 무어정. 8일 무어정. 시가이냐. 시가이냐. 숙불가이냐. 숙불가이냐. 이게 아주 유명한 장이죠. 이 8일무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8일무에 대한 얘기를 알아? 몰라? 이야, 연세대학교 학생도 문제가 있구나, 이거. 아,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면은, 그, 딱 알 텐데, 학생들이. 응? 그걸 알 텐데. 이 성균관대학도 좋은 대학입니다. 성균관대학은 사실은 성균관대학이 대학의 역사로, 그냥 대학이라는 말로 해서 대학의 역사를 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죠. 성균관대학의 역사는 1398년을 시점으로 사봐.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성균관이 쓴 게. 그러니까 걔들은 600년 샀습니다고. 여긴 100주년 기념관 만들었지만. 하여튼 성균관 8일무 얘기 나왔구나. 성균관 대학생들이 8일무를 쳐. 그걸 지금도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그 이 연세대학교를 다닌다고 그런 데 안 가보지 말고 매년 종묘, 종묘라는 게 있잖아. 종묘, 옛날에 궁궐이 있으면은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 경복궁 있고, 이제 여기 광화문이 있고, 이랬잖아. 광화문이 있고, 이러면은, 이거를 남면이라고 그래, 남면. 왕이 앉는 건 반드시 남쪽을 바라보고 앉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남산을 바라보죠. 어? 남면이라고 그래, 알겠어? 남쪽을 바라보고, 이게 여기 이제 남산이 있지. 이게 남산이 워낙 우리는 바토, 쎄. 그래가지고 남방이 뭐냐, 이게 화거든. 그 이놈이 화가 너무 쎄가지고 바트게 그 남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나. 그래서 그 앞에다가 불을 쳐먹는 해태를 양쪽에다 놓은 거야. 알겠어? 해태를 세웠지. 경복궁에 들어가면 기둥마다도 다 해태 조각이 돼 있어. 그 불을 해태가 잡아먹는다는 그런 전설적인 동물이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남면이야. 남면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사직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종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앉으면은 우사 좌묘라고 그러는 거야. 우사 좌묘. 이게 주례에 나오는 그 법칙대로 설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면 사직공원 앞에 오면 사직단이 있잖아, 지금. 그 사직공원이라는 거. 그게 사직단,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직단이고, 이쪽이 종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임금이 이렇게 앉지,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 종묘는 수직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거. 종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이라는 게 마루종자 아니야. 자기들의 그 왕조의 조상들을 섬기는 조상들의 신을 모시는 게 이게 종묘라고 말이야. 그리고 사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흙이 들어갔잖아. 땅의 세계. 이건 수평적인 거야. 알겠어? 수평적인. 모든 사람이 땅을, 그 곡식을 먹고 옛날에 살잖아.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사직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뭐지? 그런 어떤 안위를, 백성들의 복지를 위하고 모든 농사를 지면은 이 땅의 신한테 드리는 거야. 그 때문에 여기 사직단은 아무 저기가 없어. 간단한 땅에 드리는 이런 단만 있어. 어? 그 사직공원에 가면 아주 간단한 단만 있는 거야. 그게 이 땅에 드리는 제사고, 여기는 자기네 조상한테 드리는 이 버티컬한 거야. 버티컬하고 호리존탈한 관계라고 말해.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핫대서 나라를 부를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묘사직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종묘사직이 위태롭다 이런 건 뭔지 이제 이해가 가지? 그게 나라의 예약의 근본이야.
종묘 사직을 위해서 한다. 임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종묘 사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거저 경복궁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겉에 근종전이라는 게 거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종묘 사직을 바치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맨날 제사를 지내요, 이 사람들.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요새는 간략하게 해서 종묘에서 대제를 언제 지내냐면 매년 5월 첫째 주일에 종묘에서 대제가 열려. 일요일날, 첫째 일요일날, 지금 옛날엔 더 많이 지냈는데, 그 종묘에 가면은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팔일무를 춘다고. 지금 팔일무, 네? 팔일무. 그런데 이 팔일무라고 하는 거는, 팔일무라고 하는 거는, 여덟 줄로 되어 있는 줄이에요. 여덟 줄로.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여덟 줄로 하면은, 여덟 줄하고 여덟 줄 하면 몇 명이냐? 8864명.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천자에게만 허용이 됐다, 그거야. 그래서 8일무야. 1이라는 건 8, 줄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생들이 지금, 예, 그 8명하고 8명에서 64명이 춤을 춰.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근데, 자, 보자,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천자 다음에 누가 저기냐면, 천자 다음은 제후란 말이야, 제후. 제후거든? 봉건 영주들이지. 이 제후들은 뭐냐면 6일무를 허용했어. 그러면 66이 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후 밑에가 뭐야? 대부야, 대부. 계시라든가 이런 대부. 대부에는 뭘 줬냐면 4일무를 주게 됐단 말이야. 그럼 몇 명이야? 4, 4, 16. 그 다음에 4. 그러면 뭐 몇 명이 주죠? 2이면 4명. 좀 초라했겠지. 선비집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옛날의 예법이다, 그거야. 예법이다, 그거야. 그러면, 계시라는 사람은, 지금 뭐냐면, 계시라는 사람은, 노나라에 뭐라 그랬어? 대부였지. 대부는 뭘 쳐야 돼? 사일물 쳐야지. 응? 그런데 집에서, 감히, 팔일물을 주고 있었다는 거야. 노나라에. 노나라와 같은 예약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팔일물을 주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이럴 수가 있냐 하고 공자가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이야. 참. 공자 시대는. 이게 참월이라는 거거든. 월권을 해도 이건 이만저만한 월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노나라의 일개 대부가 감히 집에서 팔일무를 추느냐 하는 얘기야. 근데 말이야. 우리나라 그러면 종묘에서 팔일무 출 수 있겠냐 없겠냐. 없지. 왜? 옛날로 우리나라 천자야 아니야? 천자 나라 아니지. 근데 지금 무슨 물을 출 것 같아? 그거 올 거냐 아니야? 이게 말이야 좀 복잡해. 뭐냐면은 조선조에 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지만 조선조에 실제로 무슨 물을 춘 줄 알겠어? 조선조에 6일물 쳤어요. 우리가 그 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6일물 추다가 재미난 게 1897년에 8일물로 바꿨어. 왜 바꾸는 줄 알아? 고종이 황제가 됐잖아. 대한제국이 된 거야. 그래서 8일물로 쳤다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1910년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한일 합방이 되면은 천자가 어디로 가? 대일본 천황이 계시잖아. 그래서 다